어떤 경남도 이게 약간 나쁜 상궁 어 경미리 씨 최상궁 되게 얄미웠었어. 오늘부터 다시 열흘 동안 어린 생각시들과 설거지를 하여라. 하오나 오늘부터 재료 손질하는 것을 배우는 날인데. 와, 무사 흥분했어. 흥분했어. 야, 옛날 드라마인데도 지금 흥분을 하네. 어, 여기야, 여기. 여기서 이제 음식 수락관. 수락관. 네. 수락관. 수락관. 야, 수락관. 수락관 아니야. 수락관. 수락관. 아, 정말. 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상당 부분 일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 좀 반전의 문을 좀 열어드릴까 합니다. 어, 반전이요? 거기 이제 그 수락관 보면은 그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실상은 남자가 훨씬 많았다고. 어, 수락하네요? 네.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사극에 보니까. 왜냐면 이제 임금 수락상이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 네. 차려야 되는데 일단 찬이 많고 무겁고 이 고된 일이니까 남자들이 한 14.2:1 정도로 훨씬 많았다고. 훨씬 많네. 여자 궁녀들은 이제 약간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 일, 밥상 나르는 일 이 정도로 서드린 일 위주로 했고 주로 음식을 만드는 일은 남자가 훨씬 많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워낙 고된 일이니까 남자가 훨씬 많았을 거다라는 설도 있고 근데 어쨌든 팩트는 남자가 훨씬 많았다. 대장금을 이걸 알고 보면 또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리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